안녕하세요. 지금 레몬 팀입니다. 여기까지 너무 많은 음식들을 먹고 또 이제 기분 좋은 경험들 많이 했어요. It's amazing. 자, 살사부터 토르티아, 브리도까지 먹고 또 먹으며 충전한 아이디어. 이제는 그 아이디어로 멕시코의 색깔과 열정을 가득 담은 레이먼 스타일의 세 가지 소스 퀘사디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이 멋진 토마토하고 할라피뇨 페퍼 정말로 실하죠. 이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살사 또 다른 소스들 상위에 두세 개는 항상 올라왔어요. 오늘 저도 그걸 만들어서 스프레드로 발라낼 거거든요. 처음에 할 게 토마토하고 할라피뇨 같은 것들을 팬을 좀 세게 해서 구울게요. 지금 제가 그릴이 없어서 그릴 대신 그냥 맨팬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오일을 뿌리지 마세요. 그럼 불맛이 많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마늘도 한 4알 정도 덮어서 완벽하게 익힐게요. 좀 물렁물렁해줘야지 소스를 만드니까. 이래놓고 아보카도죠. 제가 이걸로 과카몰리를 만들 겁니다. 아보카도 좋네요. 여기 와서 보니까 갖다 놓고 으깨기도 하시더라고요.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으깨주세요. 자, 이렇게 아보카도를 하다가 라임을 한 알 정도를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토마토. 저는 여기처럼 아주 작게는 안 하고 큼직큼직하게 넣어서 색깔을 주려고요. 색을 멕시코식 색을 많이 쓰려고 해요. 붉은 양파. 이 정도만 해서 약간 매콤한 맛이 들어가면 음식 자체가 과카몰리의 그 약간 느끼하다, 별 맛이 없는데 하라는 게 약간 사라지실 거예요. 여기다가 소금만. 이게 햄버거에서는 마요네즈 역할을 좀 해줄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제가 여기 와서 발견한 식재료 중에 하나가 굉장히 멋진 게 이 고치즈. 염소 치즈인데 이것도 한국에서 구하실 수 있거든요. 또 여기 이렇게 사워크림이 준비가 돼 있어요. 두 가지를 넣어서 소스를 만들 텐데 이 고치즈 냄새가 좀 나는데 사워크림에 들어가면 사워크림 향 때문에 약간 죽을 것 같아요. 자, 여기다가 파. 파의 흰 부분만 넣을게요. 파를 넣어주시면은 약간 그 비릿하고 그런 염소저 치즈의 맛이 약간 덜할 것 같고요. 요 정도로 해서 소금. 좋네요. 올리브 오일을 약간 넣을게요. 더 부드러운 맛을 원해서 샐러드를 하게 될 텐데 이게 식용 선인장이랍니다. 이 식용 선인장을 저도 사실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템이에요. 그냥 길거리 청년이 약간 팔면서 맛이 없다고 했는데 짭짤하니 괜찮더라고요. 여기 나 있는 까만 점 하나하나를 다 떼내주세요. 거의 같은 크기로 채를 쳐서 나중에 사태해서 볶을 거예요. 짭짤하고 약간 시큼해요. 쓰진 않고. 만약에 이게 없으시면 요즘에 알로에 있죠. 알로에하고 약간 수분 들어가는 게 비슷하겠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호텔 앞에 같은 데 나가면은 심어져 있더라고요. 뚝뚝 따서 해도 되나? 색감을 주기 위해서 토마토들. 소금하고 후추 약간 넣고 자, 여기다가 식초를 좀 넣어서 버무려 놓을게요. 그리고 설탕. 자, 나중에 간을 한번 더 보고 문지르면 문지를수록 이렇게 액이 나오네요. 낫또 같아요. 이제 이렇게 진액이 나오고 자, 이제 제가 가장 멕시코에서 사랑하게 된 음식 살사. 여기를 보시면 아우 좋네요. 토마티노가 이렇게 물컹물컹해졌고요. 양파도 마찬가지고 다 물렁물렁해졌어요. 자, 얘네들을 다 제가 다져가지고 소스를 만들 텐데 파를 얇게 수채를 쳐주시고요. 토마티오는 이렇게 물이 날 정도로 다 으깨졌거든요. 잘게 해주시고 마늘도 한 알 정도. 설탕을 약간 넣어주시고요. 이거 약간 신맛이 있어서 넣은 거고 그 다음에 소금 넣고 후추 약간만. 그리고 여기서 빠질 수 없죠. 고수. 이 고수를 싫어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시니까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자, 해서 넣어주시고 라임 주스. 토마토하고요. 이 플럼 토마토를 한국에서 구하시기가 힘들면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. 그냥 우리나라 완숙 토마토도 좋고 방울 토마토도 괜찮고요. 할라피뇨. 고수를 필요한 만큼 뜯어서 거의 다 마련이 됐는데 여기다가 약간의 소금
라임 주스. 얼추 비슷한. 자, 이제 아까 준비해 놓은 이 햄버거를 굽게 되겠는데 올리브오일 놓을게요. 미디움 정도로 익힐게요. 고기에서 아무리 그래도 잡내가 약간 나죠. 그랬을 때 쓰려고 제가 데킬라를 준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. 자, 데킬라를 플람벨라 하면 데킬라 향이 약간이라도 배겠죠. 고기를 익히는 동안에 전 또띠아를 덮이는 수준으로만 해주시고요. 딱 싹이 좋을 만큼 노파를 볶을게요. 이 점성이 계속 나오거든요. 맛있네요. 생각보다 굉장히 맛있어요. 이렇게 되는 거죠. 하고 접어서 쌀쌀을 그다음에는 토마틸로 그린, 화이트, 레드 해서 고기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며칠 동안 먹어보고 또 이제 겪어본 걸 가지고 소신껏 만들어봤습니다. 이제 세 가지 멕시코 소스가 들어가 있는 햄버거 퀘사디아가 되겠습니다.